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입만 같은 거지 시궁창 안에 모시고 왔어요. 제목 돼지별에서 온 마누라 이젠 제발 니네 행성으로 돌아가 이 돼지야. 원제 늘 맛만 본다며 다 뺏어 처먹는 아내 너무 괴로워요. 죽고 싶다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결혼 8년차 신혼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. 저희는 결혼 8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. 저는 32살이고 아내는 30살인데요. 아 남들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신혼이 저는 완전 거지 같아요. 이 망할 옆에 아가리를 확 찢어 밝히고 싶은데 그래도 차마 때릴 순 없는지라 이렇게 이 악물고 조언 구해봅니다. 아내는 키 160에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되는데요. 날씬하죠. 아니 좀 살짝 마른 체형의 여자입니다. 그런데 본인 말에 의하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예전부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. 뭐 사실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홈트레이닝을 하는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1시간 정도를 해요. 운동을.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. 살이 잘 찌는 음식은 피하고 싶어 했던 터에 늘 그런 아내 기호에 맞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곤 했었죠. 살 안 찌는 거, 뭐 메밀국수 같은 거. 그런데 이런 아내와는 달리 저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지 같은 체질입니다. 특히 학창 시절엔 완전 쇠젓가락 같은 몸이었는데요. 이러다가 진짜 단명할 것 같아서 그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 열심히 운동을 했고 겨우 보통 남성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. 그런데 하필 제가 선택한 운동이 수영이라 그런지 여전히 그렇네요.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. 그냥 예전보다 근육량이 많이 늘고 건강해졌다 뿐이죠. 좀 말랐어요.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. 라면이랑 치킨 완전 미친듯이 좋아하고요. 그 외 삼겹살, 돼지갈비, 햄버거, 돈가스, 제육볶음 등등등 기름지고 푸진 것들 그냥 살찌는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.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못 먹고 늘 저 혼자 집에서 먹었죠. 그랬다고.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됩니다. 같이 사니까. 제가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내가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옵니다. 그리고는 오빠 나 맛만 볼게 이러면서 젓가락이랑 종지를 가져와가지고 한 젓가락 가득 퍼가는 것도 모자라 국물도 다 퍼가요. 거의 대부분을 말이죠. 라면 한 개 끓였는데 한 7알 정도를 퍼갑니다. 안 그래도 부족한 양이라 밥도 말아 먹어야 하는데 국물까지 다 가져가니까 밥도 못 먹어요.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이걸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엔 라면 두 개를 끓였는데 그걸 볼 때마다 화를 내요. 진짜로 화를 냅니다. 히스테리 팍팍 부리면서 말이죠. 아니 오빠 왜 두 개를 끓여? 그거 다 먹고 돼지 될 거야? 오빠 혹시 내가 맛 좀 봤다고 그러는 거? 그래서 지금 일부러 두 개 끓여서 나 꼽주는 거냐고. 아 남자가 돼가지고 완전 째째하네. 헉 기가 막혀. 이러면서 대노를 하는데 이게요 가벼운 핀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를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저만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개찌질이가 되는 거죠. 허허 정말이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지만 이럴 때면 진짜 아구창을 확 후려버리고 싶습니다. 진심으로. 그리고 라면 다음으로 좋아하는 치킨. 참고로 저는 늘 1인 1닭을 합니다. 두 마리 치킨 빼곤 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한 마리를 다 먹죠. 그래서 주문하기 전 늘 아내에게 의중을 묻습니다. 야 나 닭 한 마리 시킬 건데 어떻게 너도 먹을 거야? 아니 살쪄 안 먹어. 오빠나 먹어. 야 너 또 그래놓고 나중에 덤비지 말고 그냥 나 시킬 때 같이 먹지. 어? 두 마리 시킨다? 아, 안 먹는다니까. 왜 자꾸 두 번 말을 하게 해. 나 안 먹는다고. 오빠 혼자 먹으라고. 진짜지? 진짜 한 마리만 시킨다? 아 좀! 안 먹는다고. 살쪄서 안 먹는다 했잖아. 왜 자꾸 물어. 안 먹는다고. 이렇듯 늘 저 망할 개같은 성질까지 다 받아주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한 후 주문을 합니다. 물론 한 마리죠. 그런데
아이씨 진짜 이게요 막상 배달이 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캔맥을 따기도 전에 지가 비닐봉다리 뜯어버리고 닭다리를 우걱우걱 처묵처묵 완전 맛있게 씹고 계십니다. 야 너 안 먹는다며? 그냥 한두 개만 보는가. 그런데요 아내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. 말로는 맛만 본다면서 그냥 한 마리를 다 쳐드세요. 그렇게 닭다리 두 개를 다 드시고 나면 바로 닭날개랑 넓적다리 손으로 쩝쩝쩝 빨아버리죠.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뼈 부위 위주로 쪽쪽 쏙쏙 집어먹는 겁니다. 참고로 저는 퍽퍽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지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알짜들만 골라 먹는 거지요. 그렇게 한 마리 중 6, 7알을 박살 내고 나서 아유 살찌겠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 개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뜹니다. 그러면 저는요 지가 먹고 남은 그 퍽퍽살을 먹어야 하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미치겠어요. 아니 도대체 매번 왜 이러는 걸까요 얘가. 에?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데 늘 이래요. 아씨 개 깝깝하네 그러면 그냥 두 마리를 시켜 임마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요 이게 진짜 그지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. 제가 두 마리를 시키잖아요. 그럼 화를 낸다니까요 화를. 웬 먹는 걸로 나한테 껍주는 거야 이러면서 개 찌질이의 핵째째한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. 아니 껍주려고 두 마리를 시켰네? 돈이 싸가?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오빠 진짜 찌질한 거 알고 있냐고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사람 자존심을 팍팍 긁어대는데 이거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. 빈말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데 만약 아내가 아니라 친구였다면 벌써 죽였을 겁니다.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사람을 무슨 개 등신 취급하는 태도가 너무 싫어요.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. 아니 그냥 두 마리 시켜가지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둘이 같이 먹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왜? 너무 미워요 사람이. 그래도 처음엔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. 반성을.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내인데 그런 아내가 좀 뺏어 먹는다고 화를 내면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속이 좁은 남자인가? 라는 생각에 아씨 그러지 말자 화내지 말자 참자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. 저희 둘 결혼하고 지금까지 8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이런 일이 좋기 200번은 넘어가는데 거의 매일이죠 매일 거의 매일이야 해서 이제는 뭘 먹을 때마다 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. 너무 눈치가 보여서 집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. 아 그리고 이건 지금 생각난 건데요 제가 스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팸. 그래서 굽기 전에 나 스팸 먹을 건데 먹을래? 라면 늘 물어봅니다. 그럼 아내는 아니 살쪄 나 안 먹어 이러죠. 참고로 아내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전업이 됐지만 간단한 반찬 정도는 제가 만들어 먹습니다. 결혼하기 전 자취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. 6년 동안. 아무튼 그래요. 제가 구워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또 쓱 다가와서 반 이상을 먹어 치웁니다. 그러면 어찌 됩니까? 당연히 부족하겠죠. 그래서 추가로 구우면 또 먹는 걸로 자기 꼽준다고 성질 있는 대로 내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버려요. 그냥 아예 더는 못 먹게 합니다. 거기다 군만두, 튀김, 빵, 보쌈, 족발 등등등 살이 잘 찌는 음식은 다 그래요. 계속 사람을 괴롭히죠. 그런데 저더러 찌질하다면 분노하고 화를 내요.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찌질한 놈입니까? 늘 그런다니까 늘. 배부르게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항상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젠 저도 막 한계가 오고 아니 속에서 뭔가가 막 자꾸 치고 올라와요. 막 그냥 아우씨가 아까 그래도 아직은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냥 제가 무슨 먹는 얘기만 했다 하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요. 대화가 1도 안 됩니다. 주둥이로 확 막말로 누가 저 대신 와가지고 좀 때려주면 좋겠어요. 손이 없겠다니까. 하, 진짜 여러분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겁니까?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. 댓글 1번. 와 진짜 완전 개 밉상이다. 아니 그냥 뭐를 하든 말든 라면은 무조건 두 개씩 끓이고 스팸도 더 굽고 치킨은 두 마리를 시키던가 그때 아니면 다리랑 날개만 있는 걸 시키세요.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쓰니 배 채우시라고. 어?
아 진짜 개쌩 양아치 같은 년이구만. 뭐지? 내가 막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 쳐돌았냐? 저거 분명 친구도 없을 거야. 2번 그냥 쓰니도 똑같이 해주세요. 뭐 먹는다 싶으면 한 입만 이러면서 만난 알갱이 쏙쏙 빼드시라고.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깝냐? 어? 아깝냐고 이 밴댕아 라고 해주세요. 3번 저런 사람을 한입 거지라고 부르지요. 왜 거지랑 사세요? 애 없을 때 버리세요 그냥. 4번 라면 끓일 때 물어보고 안 먹는다 해놓고 먹으면 바로 싱크대에 들이붓고 새로 끓여 드세요. 치사 안에 뭐네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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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닥쳐! 한마디 날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확 박살을 내라고. 님이 매번 그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지도 계속 저러는 거예요. 닭다리 집어들면 손을 확 쳐버리라고. 그리고 너 완전 재수없는 년이야 라는 걸 각인시켜주세요. 아우 진짜 그지가 아니 저게 뭐야 진짜. 5번 왜 나도 같은 여자지만 도저히 편을 못 들겠다. 쓰니 보니까 도 닦는 심정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하네요.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드시고 갈래요?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사람 주변에 좀 많지 않습니까? 이 여자는 좀 너무 심한데 뭐 먹을 때 야 나 밥 먹을 건데 너 먹을래? 뭐 계란 두 개 부칠까 했는데 안 먹는데 그럼 하나 부치잖아? 그럼 그걸 또 뺏어 먹어요. 이런 사람 많잖아. 성질나게 하는 것들. 이제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다니까. 근데 이 여자는 좀 심하네. 아 그지 같다.